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를 발사하게 대한 명령하달.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저체 105 2016년 2월 6일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를 발사할 때 대하여 진필 명령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진행된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의 성공적 발사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 보도가 발표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 보도.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 성과적으로 발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 2016년 계획에 따라 새로 연구 개발한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완전 성공하였다. 운반 로켓 광명성호는 저체 105 2016년 2월 7일 9시 평안북도 절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 46초 만인 9시 09분 46초에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광명성 4호는 97.4도의 궤도 경사각으로 근지점 고도 494.6km, 원지점 고도 500km인 그 궤도를 돌고 있으며 주기는 94분 24초이다. 광명성 4호에는 지구 관측에 필요한 측정 기재와 통신 기재들이 설치되어 있다. 광명성 4호 발사의 완전 성공은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자랑찬 결실이며 자주적인 평화적 우주 이용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여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 국방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타양조선의 최대 민족적 명절인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2월의 맑고 푸른 봄하늘가에 새겨진 주체위성의 황홀한 비행운은 우리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이 위대한 김정은 동지와 존엄 높은 우리 당, 우리 국가 가장 깨끗한 충정의 선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은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높이 받들고 앞으로도 주체의 위성들을 많이 만리 대공으로 쏘아올릴 것이다. 저체 105 2016년 2월 7일 평양.